안녕하세요. 보라보나입니다. 오늘은 패션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올가을 트렌드를 좀 알아보고 가을 추천템을 함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르브제의 이가영 대표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신사 네. 나오자마자 바로 억대 매출을 달성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법을 좀 전수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차차 전수받기로 하고 오늘은 가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 추천템을 좀 소개하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얼마 전에 유튜브도 하시고 네. 쇼핑몰도 하시는데 네. 유튜브가 2만 명이 넘어요. 구독자. 놀라요. 맞아, 너무 깜짝 놀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축하드려요. 더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보라보라 대표님께서 보라보나입니다. 보라보나 대표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여성 의류 쇼핑몰인 르브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무신사에서 마케팅팀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클래스101이랑 플리크에서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컨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하는데 대표님은 그런 패션의 동향, 그런 트렌드를 어디서 보세요?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아이즈 매거진이나 데일리 패션 뉴스라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패션 뉴스를 가장 빠르게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컬렉션을 보는 게 사실 제일 빠르게 트렌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그를 들어가 보시면 컬렉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모든 명품 브랜드의 컬렉션을 한 시즌 빠르게 보실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보시고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네요. 네. 그럼 보그라고 치면 돼요, 그냥? 네, 보그라고 치면 돼요. 요즘에 진짜 올드머니 패션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올드머니 패션이라는 게 그냥 클래식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저도 심플하고 클래식한 걸 너무 좋아했어서 이번에 유행하는 이 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네, 저도 반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어마어마한 부자 만나보셨어요? 연미술 대표님? 돈 많은 언니. 연미술 대표님을 네. 봐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까지는 못 봤지만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패션에 딱히 다른 데 더 이제 많은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네. 또 그런 건 좀 부럽더라고요. 지금 구할 수 없는 샤넬백을 맸는데 할머니가 매던 거, 내 엄마가 20대 때 매던 거 이런 건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클래식한 아이템들 구비를 해두시면은 딸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쇼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2023년 가을 트렌드는 어떤지 그랬더니 이제 한 네 가지로 제가 추려봤거든요. 되게 파워 숄더의 자켓, 그리고 올 블랙, 로고 플레이가 없는 어떤 패션 제품, 그리고 로퍼.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추려봤는데 맞나요? 네, 너무 트렌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브랜드들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첫 번째는 진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바로 더 로우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예전부터도 정말 많은 셀럽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해외 브랜드인데요. 울슨 자매가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완전 클래식하고 포즈도 되게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방이 특히 진짜 미니멀하고 예쁘고 실용적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최근에 탐나는 백이 하나 있는데 가격까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구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힘든 브랜드는 아니에요.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다른가 봐요. 열심히 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한국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킨더 살몬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하나 있어요. 네. 네. 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블라우스 맛집이에요. 근데 가격도 너무 괜찮고 오피스 룩이나 아니면 뭐 하객 패션으로 맞아, 정말 맞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블라우스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진짜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가격대가 아주 합리적이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소재도 진짜 좋고. 네, 맞아요. 그거 입을 때마다 다 어디 거냐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그리고 세 번째는 파사드 패턴인데요. 여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그만큼 퀄리티랑 소재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실물도 많이 봤었는데 클래식한 옷을 정말 잘하는 곳이 특히 자켓이라든지 이제 FW 시즌에는 코트류가 정말 예뻐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클래식한 거 하나 사두시면은 두고두고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트에는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패션 마케터 가영님과 저의 추천템을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위라라의 유니섹스 톰보이 자켓인데요. 봄 자켓 추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예산 초과로 저 이거 나중에 꼭 살 거예요 이러고 아직까지 못 샀던 그 자켓이 있었는데 그 봄 자켓 영상을 찍고 약간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켓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찬바람이 살짝 부니까 딱 이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라라의 쇼룸에 가서 한번 입어봤는데 진짜 살 걸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켓은 어깨 사이즈가 38에서 40cm인데 이건 무려 58cm예요. 완전 오버사이즈. 네, 그래서 어깨가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입자마자 굉장히 뭔가 디자이너 같은 패션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도 되게 오버사이즈인데 되게 찰떡같이 제 몸에 싹 감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셋업으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가을 트렌드에 올블랙과 오버사이즈 자켓이나 코트가 이제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이라서 큰맘 먹고 또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하나는 베이지고 하나는 블랙인데 근데 이거 두 개 다 사고 싶어.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네. 정말 타임리스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깨가 진짜 크죠. 너무 예쁘다. 근데 저는 어깨 큰 걸 좋아해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따 한번 입어보세요. 네. 진짜 예뻐요. 입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빨리 입어보고 싶다. 저는 드파운드 트위드 자켓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정말 자주 입고 다녔었는데 특히 결혼식 갈 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시댁 갈 때 시댁 갈 때 트위드 자켓 입고 가세요? 인사드릴 때? 완전 클래식하고 예쁘다고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제 트위드 자켓 하면은 조금 화려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드파운드 트위드 자켓은 베이지에 블랙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차분하고 딱 FW 시즌에 즐기기 좋은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버튼이 골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주고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클래식 아이템이고 자주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추천드려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구매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위라라 쇼룸에 가기 전에 제가 사이트를 싹 보고 갔는데 요즘에 벨트도 필수템이잖아요. 명품 벨트를 산다고 하면 저는 이제 에르메스 벨트 그 얇은데 이렇게 H 로고 그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걸 몇 번이나 사용을 할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요걸 사고 싶었어요. 크리스타세아라는 브랜드의 벨트인데요. 자켓 위에 해도 되고 니트 원피스에 해도 되고 요번에 못 샀지만 결국 언젠간 영상에서 이번에 샀습니다. 결국 샀습니다 하고 소개해드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흔하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운데 특별해 보이는 그런 벨트인 것 같아요. 요거예요. 아 완전 기본이구나. 근데 특이하다. 근데 여기 뒤에 둘레가 끈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예술적 너무 예쁘죠. 예술적 너무 예뻐서 이거 보자마자 사고 싶었는데 고민을 좀 해보고 사는데 살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켓을 다 매치하니까 또 제가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너무 멋부린 것 같은데 그래서 놓고 왔는데 아직도 아른거려요. 너무 멋있는 벨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벨트를 하나만 추가를 해주셔도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벨트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정말 몇 년 전부터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데 바로 구찌의 클래식 로퍼예요. 정말 타임리스한 아이템이고 코디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타일링 활용도도 너무 좋고 블랙으로 골랐는데 완전 무난하게 꾸준히 즐기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저도 요거를 구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신어봤는데 어린 친구들이 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다가 안 샀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게 유행템인 줄 알았는데 유행템이 아니라 이제 진짜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동생이 작작 부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작작 사라고 너무 많이 사서 근데 이 로퍼를 화이트랑 블랙 두 개 다 산 거예요. 근데 진짜 맨날 신을 때마다 언니 이거 진짜 잘 산 것 같다고. 맞아 맞아. 네.
아 그리고 이런 로퍼는 밑창을 이렇게 한 번 더 덧대시면은 정말 꾸준히 오래 신을 수가 있어요. 그 밑창은 백화점에서 사자마자? 그럼 신다가 이제 맡기면은 정말 새 것처럼. 아. 다음 제가 추천하고 싶은 패션템은 새틴 슬리브리스 원피스예요. 제가 사실은 그 새틴 스커트를 샀다가 몇 번 실패했어요. 이게 똥배가 잘 안 가려지고 상의를 넣어 입는다거나 이럴 때 그 질감들이 다 너무 드러나죠. 네, 드러나가지고 반품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피스로 입으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피스를 찾다가 르브제의 이번에 FW 제품으로 이렇게 세틴 원피스가 준비됐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왔어요. 그 원피스 위에 볼륨감 있는 니트 리버도 예쁠 것 같고요. 스웨트셔츠 예쁠 것 같고 오버사이즈 자켓을 샀으니까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자켓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틴 원피스에 운동하시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해피들은 슬리브리스 세틴 원피스 그냥 입고 막 다니시잖아요. 입고 다니신 적 있으세요? 네,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해요. 저는 아직은 조금 그게 부끄러워서 그 니트 안에, 스웨트셔츠 안에 입을 수 있도록 가을 패션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영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티는 고가이기도 하고 관리가 오히려 어렵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세틴 원피스를 먼저 입어보시고 아, 이런 컬러, 이런 소재감 내가 잘 입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의 세틴 원피스를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는 슬랙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슬랙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또 하나라서 저는 정말 종류별로, 핏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입었을 때 가장 날씬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 칭찬을 받았던 슬랙스인데요. 이 슬랙스는 이제 SS 시즌이랑 또 FW 시즌이랑 또 소재가 좀 다르게 나와서 FW 때는 조금 더 도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소재감이고 그리고 이제 슬랙스를 입으시다 보면은 약간 보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보풀 전혀 없어요. 저는 이 슬랙스 코디를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벨트를 같이 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식하게는 그냥 기본적인 벨트를 매치를 해주셔도 되고 디테일을 좀 더해주고 싶다 하면은 약간 리자드 패턴이 들어간 그런 벨트를 매치를 해주시면 더 클래식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네, 맞아요. 다음은 제가 진주귀 고리를 추천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진주귀 고리를 하진 않았어요. 이 목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주귀 고리 하면은 뭔가 차려 입은 다음에 진주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주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트셔츠 위에, 니트 위에 코디하는 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데일리하게 착용하면서도 좀 격식 있는 자리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진주귀 고리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은 6mm, 8mm 정도도 충분한데 40대 정도 되면 10mm 정도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FW 준비하시면서 진주 제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진주 귀걸이도 한번 장만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콜드프레임의 귀걸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예뻐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디자인만 보고 샀는데 이게 약간 종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버랑 이제 블랙 조화로 되어 있어서 좀 유니크하면서도 포인트 주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귀걸이가 너무 화려한 건 제 얼굴에 안 어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쫌쫌따리한 좀 작은 것들을 좋아하는데 딱 그냥 무난하게 포인트 주기 좋아가지고 진짜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30대 패션 마케터 가영님과 40대 주부 유튜버의 저의 추천템을 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패션 전문가분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리고 공부하시잖아요. 네.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글로벌 패션 경영 과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8주짜리 프로그램인데 뉴욕에 계신 FIT 교수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경력이 많으신 MD님들, 뭐 마케터 분들 이런 분들이 교수진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되게 재밌고 진짜 유익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일단 수업비가 무료예요. 너무 좋죠. 나 계속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 듣는 장소가 DDP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도매시장도 되게 많이 나가요. 서울 동대문이라는 곳이 진짜 이 패션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동네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예전에는 사무실에만 있었을 때는 사실 그 매번 보는 게 비슷해
비슷해가지고 약간 스타일이 좀 약간 비슷한가? 이랬는데 확실히 도매 시장을 나가니까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제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저 좀 데려가요. 네, 같이 가요. 저는 집에만 있거든요. 브이로그 함께 또 찍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좀 따라가서 그렇게 네. 살아있는 패션 네. 현장을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네. 싶어요. 오늘 르브제의 이가연 대표님과 트렌드도 알아보고 서로 추천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유행은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유행을 막 다 쫓아다니다 보면 내 스타일이 없어질 것 같기도 맞아. 하고요. 어쨌든 옷도 다 이제 쓰레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쫓기보다는 내 스타일을 가지고 맞아요. 이런 트렌드에서 조금씩 나한테 맞아. 맞는 것 가져와서 내 스타일을 만드는 게 정말 패션을 즐기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